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믿음,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서 시오노 나남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 1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마의 시작부터 흥망성쇠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이야기를 다룬 총 1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시리즈 중에 거의 마지막 권인 14번째 책에서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4권이 나왔을 때 출판사에서 책을 홍보하면서 이런 문구를 사용한 것이 참 기억이 남았습니다.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삼켜버렸다.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삼켜버렸다라는 제목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핍박받던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가 국교인 로마의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혼재되게 됩니다. 이런저런 또 자신들만의 진리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종교, 저 종교가 그냥 막 섞이고 혼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저 말씀,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또 저렇게 해석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돈을 주면은 죄를 사해주는 뭐죠? 면죄부가 발행되기도 하고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던 1415년에 프라하 카렐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지 교황이 아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자 교황청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화형시켜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1517년 10월 31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누구죠? 마틴 루터가 너무 잘 알아요. 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교황청의 악폐에 반발하는 95개조 방반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주창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신교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솔라를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최고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 구원은 행위와 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신자의 삶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기독교, 개신교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솔라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선을 한 번 더 넘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믿어주니까 구원을 얻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의지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내가 하나님 내 의지로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설교의 서두부터 지금까지 설교만 들어봐도 믿음은 참 좋은 것, 믿음은 참 중요한 거지, 그래 믿음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딱히 무엇이 믿음이다 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참 껄쩍지근하니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딱히 대답할 만한 대답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각자 믿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을 이야기해보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아니죠,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국가를 이루는 3요소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3요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세 가지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세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동의와 신뢰. 지식과 동의와 신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앞으로 내밀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를 듣고는 그것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 사과 동그랗고 이파리도 그려줄까요? 네, 사과를 다 그리실 수 있죠. 너무 잘 그리시네요. 네, 더 꾸미시는 분들도 있고 막 애벌레를 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비행기. 네, 비행기. 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행도 잘 못 갔는데 비행기라도 한번 큼직하게 그려봅시다. 네, 큼직하게 그리고 네, 바퀴도 세 개 있죠. 바퀴도 세 개 있고 날개도 두 개. 한 개만 그리면 안 돼요. 두 개. 그리고 창문도 좀 많이. 네. 승객도 많이 태워야 되니까 창문도 좀 많이 그려봅시다. 네, 이렇게 비행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한번 그려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십자가.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쉬운 문제였죠?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쉽스틱. 쉽스틱. 한번 그려보세요. 쉽스틱. 예, 손가락이 움직이던 손가락이 멈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한글로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거냐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쉽스틱이 이거예요. 여러분 카페 가면은 조그만하게 납작하게 생긴 빨대가 바로 쉽스틱입니다. 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막 두 개 세 개씩 해서 막 이게 설탕 넣어가지고 흔드는 그런 빨대, 그죠? 또 다른 걸 한번 그려볼까요? 손가락을 앞으로 딱 펴시고 곤포 사일리지. 뭐 하는 거야? 어쩌라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아,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옆에 막 논에 있는 저 마시멜로는 뭐야? 이렇게 했던 저건 뭐야? 했는데 이게 바로 곤포 사일리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행기랑 십자가 그리고 사과는 듣는 즉시 손가락이 막 움직였습니다. 네, 움직였는데 쉽스틱 그리고 곰포사일리지는 왜 못 그렸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그렸죠.
그림을 봐서는 다 알았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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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우리 집 소 먹이는 저거. 내 카페 가서 네, 썼던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분에서 있어서도 우리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또 복음을 증거하러 지식이 없는 믿음 가지고서 복음 증거하러 나가면 그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전도 폭발 배우지 않고 이제 나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아유 그냥 와봐. 왜 가야 되는데? 아 그냥 와봐, 와봐, 와봐. 내가 너 니들 절 한번 갔었잖아. 뭐 이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진짜 좋으니까 한번 와봐, 와봐, 와봐. 우리 교회 행사하는데 트로트 가수 그 유지광 오잖아. 한번 와봐.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와보라 전도 정말 좋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와봐. 그 뭐 재밌는 것도 있고 선물도 있고 여자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여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와보라 전도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증거할 때 또 그렇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와보라도 좋지만 정확하게 전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의 스승이었던 존 거스트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도 지성이라는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마음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성이라는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방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기초를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지성이 없는 기독교는 뼈가 없는 연체동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식을 쌓고 지식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면서 대표기도를 요청하면 대표기도 흔쾌히 수락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누구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라는 것 또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지식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남들에게 어떤 소리 들을까 봐 야 그거 아니잖아. 그거 베드로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왜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러느니 차라리 아유 기도하지 말지. 아유 차라리 하지 말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월드비전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디사이플링 처치. 그 표어가 뭐예요? 모든 성도 제자되는 교회. 모든 성도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우리 교회 성경 프로그램을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올해부터 새롭게 세워진 GBC 제자훈련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과정은 1층부터 4층까지 총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층은 복음의 기초반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및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과정을 수료하셔야 하는데요. 101 새가족 교육은 새가족 담당이신 이근도 목사님의 3주 강의로 진행되고 102 복음학교는 장년교육국 국장인 홍지승 목사님의 3주 강의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을 수료하셔야 목장 배정 및 침례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2층은 그리스도의 확신반입니다. 이 과정은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201 성장학교는
장년교육위원회 담당인 안성권 목사와 목양이 담당인 교구 목사님들이 4주간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2 교리학교는 10주간의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장년교육부 국장인 홍지승 목사님의 강의로 UCT 교리문답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교육하게 됩니다. 다음 3층 그리스도의 일꾼반 코스는 봉사와 헌신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코스입니다. 301 월드학교는 12주간의 강의로 진행이 되고 각 월드 국장이신 목사님들이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직분반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401 목자훈련학교는 이전 단계의 모든 단계를 수료하신 성도님들이 목자님들과 각 교구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실 수 있는 훈련 과정입니다. 402 최고위 과정은 장로 직분과 권사 직분을 받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 각 직분에 맞는 훈련에 참여하셔서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 같이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무리에서 제자가 되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30년 전, 40년 전 배웠던 그 성경 공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골이 빠질 대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롭게 성경 공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을 새롭게 쌓아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3요소 중 두 번째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알게 된 그 복음에 찬성하고 진리로 인정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지성이 흡수한 것을 마음속에 부어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이 두뇌 상층부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시험의 모든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방어선이 된다. 그저 머리에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지식이 그 동의가 또 뿌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3요소에서 지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식적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한두 분씩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잘 알고 교회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는 지식에는 지식을 너무나 빠삭하지만 그 지식에 대한 동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믿음에 대한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믿음에 관한 지식을 마음속에 부어넣으시고 그 지식을 철저히 동의하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3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드리시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지금 이제 지식과 동의까지만 듣고는 바쁜 일 있어가지고 전화 받고 나가시거나 그 유튜브로 보고 있다가 이제 전화 와서 다른 일 하면은 이제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채워져야 되는데 마지막 지식과 동의만으로 안 되는데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하게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두려워 떱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도 믿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말씀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께 대한 진심 어린 신뢰와 헌신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신뢰라는 것은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행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속한 상태에서 그저 벗어나서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리에서 있다가 제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그 지식에 대한 동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신뢰했나요? 신뢰하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못자국,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이후에 도마의 믿음은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 신뢰까지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신뢰를 넘어서 헌신하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 앞에서 만져보게 하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마는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면 저절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하는 믿음과 관련된 사진 몇 개를 준비했어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음이요. 학생들 앞에서 평소에 장난으로 때리고 욕하던 네가 웬일로 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욕 안 하기로 약속했거든 하나님께 말이야.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다. 다음이요. 행함이 없어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런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행함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너무 워낙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청소년 아이들은 급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목사님 올해는 욕하지 않기로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큐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올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이런 결단들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수요 식구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으십니까? 성경 읽기, 기도하기, 또 전도하기, 봉사하기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명사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합니다. 절대 될 수 없는 동역자,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행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그러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배만 나오는 것도 너무 좋은 행함의 자세입니다. 근데 예배에서 예배만 나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도 참된 행함의 모습입니다. 또 교회, 우리 교회 주변, 그리고 집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품은 포천의 이주민 노동자들 위해서 시간 들여 돕고 발 벗고 나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나아가는 것 또한 행함의 모습입니다. 또한 올 여름 조도 선교와 함께하거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선교에 동참하는 것, 행함의 모습이죠.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선교함으로 행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아유 좀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행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특권을 주신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특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의를 행하게 됩니다. 뭘 행한다고요? 의를 행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의를 행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특권 두 번째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계명이 무겁지 않게 여겨집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유, 나는 왜 몇 년 교회 다녔는데도 이 말씀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넉넉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넉넉하게 힘주시고 능력 더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 세상만 나가면 예배 이 세움체풀에서는 세상을 이긴 자다, 세상을 이긴 자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움체풀을 나가는 그 교회를 나가는 발걸음 그 이후에는 아휴 어쩌지 아이고 어쩌지 너무나 이 세상에 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만 나아가면 그저 패배자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이 패기가 나아갈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물을 때 배달의 민족이요라고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미 세상을 이긴 자다. 아멘입니까? 주먹 불끈 한번 줘봅시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 위풍당당한 걸음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 이기게 한 이긴 자로 걸음 위풍당당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아무나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졌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세상 앞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기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더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 기쁨의 삶, 위풍당당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찬양하실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 더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끝까지 붙들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을 넣어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날로 아버지 하나님을 강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믿음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영광을 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